러시아 시베리아 한복판 야쿠츠크에 사는 코르킨 씨에게 대구의 여름은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알아오던 고관절 통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수술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한국의료 나눔 문화 사업에 선정된 대구 씨의 도움으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대구 мне сделали такую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операцию. И сейчас я намного легче чувствую себя. И сейчас с радостным чувством возвращаюсь домой, можно сказать. 입원에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인공 고관절 수술 재활 과정까지 코르킨 씨의 한 달간 여정은 야쿠츠크 현지 지역 방송에 소개되게 됐습니다. Правительство этой страны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 медицинский туризм. Ежегодно на лечение сюда приезжают тысячи якутян. Наша съемочная группа побывала в городе Тегу и узнала о работе одной из известных клиник в мире. 무료로 수술을 해준 병원은 몇 해 전부터 메디시티 대구를 알리며 현지 의료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거의 이 병실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아파서. 지금은 저렇게 뭐 붙들지도 않고 물론 아직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차츰차츰 회복이 되겠지만 그렇게 걸으시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대구를 찾는 러시아 의료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1,500명에 이를 전망이고 대구시는 내년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 3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극동 지역, 극동 러시아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계획이고 또 중증 환자들을 저희들이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나눔 문화 확산 사업이 메디시티 대구를 알리는 동시에 의료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